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신용을 사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뉴스들이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갚으면 호구다, 신용 대사면에 부글부글한다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저 신용불량자들의 신용을 저렇게 사면해 주면 저게 우리네 경기에 도움이 됩니까? 저로 인한 그 금융업계의 피해 아니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은 누가 다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저렇게 신용 대사면을 받는다 한들 저들의 삶이 당장 괜찮아지겠냐. 뭐 잠시 잠깐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어쩌자고 신용 대사면 같은 저런 일을 벌렸나라는 생각도 좀 들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렇게 신용 대사면 하고 난 이후에 저로 인한 이제 문제는 누가 이제 다 뒤집쓰려고, 누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과 합쳐가지고 서민하고 소상공인 200여만 명에 대한 신용 대사면을 논의한다라는데 저러고 나면요, 그냥 이제 막장 내는 거죠. 이제 구정 앞두고 이제 저렇게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라는 거. 저걸 삭제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죠. 너무 이제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줄여주고 없애주고 그러는 것들은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최대 290만 명까지 이제 삭제한다라고 하는데 금융 질서를 흔드는 이제 채무탕감 신용사면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다 없애주면 과연 괜찮은 건가라는 거죠. 금융권의 신용 시스템을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빚지고도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인 거죠, 문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저런 결정을 내린 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표를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성실히 갚으면 호구다라고 하는 저런 문구 자체가 정말 싫습니다. 왜냐? 성실히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대사면을 받든지 말든지 저러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 드라마틱하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빚진 사람들은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거의 이제 궁지까지 내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사실 두고 보면 참 그다지 확실하게 뭐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좀 제대로 된 삶을 좀 살 수 있게끔 좀 이제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너무하죠. 지금 저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사기 당한 청년들 2030들 피해가 그 만만치 않죠. 그런 거 우선적으로 생기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연체나 부실을 워크아웃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100조 뭐 200조 뭐 쓰겠다라고 그 금융수장이라고 너들 다 머리 맞대고 모여가지고 해체목을 궁리하지 말고 서민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되게 그럴싸하게 대단하게 말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현실은요 뭐 이래저래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저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드는 거죠. 앞으로요 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들죠.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들죠.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대출자에게는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저렇게 되면 연체 정보를 삭제하면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39점 정도 상승한답니다. 뭐 봐야죠.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근데 신용 대사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이제 연체 기록을 이제 없애준다라는 거죠. 뭐 봐야죠. 시용 점수가 연체 이력 정보가 사라지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뭐 저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뭐 신규 대출 조건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국 저렇게까지 궁지에 몰려있는 이가 신용카드 발급하면 뭐 카드론 또 쓰는 거고 카드 연체 또 시작되는 거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 다시 도돌이표로 원래대로 부채가 계속 더 늘어나는 지경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부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연체하지 않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애쓴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호구가 되는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 저런다라는 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일각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정책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두고 봐야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좀 어떨지 어떻게 이제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갚으면 손해다. 빚은 안 갚아야 된다. 이렇게 또 누군가는 또 저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저러한 얘기를 가지고 또 이제 또 꼬드기고 또 조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함부로 빚 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체하면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채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연체하고 사채 쓰고 이래저래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지경에 놓이는 이들도 많더라는 거. 살아가면서 잘 궁리하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지켜봐야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빚내지 않고 연체하지 않고 저축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피고 잘 따져보고 잘 헤아리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한다, 주식한다, 부동산 투기한다 이런 얘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모습이 뭡니까? 개미가 주식하고 코인하고 미국 주식하다가 폭탄 맞아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이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면서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